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10년 만에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되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까 고민하던 중,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실기시험 마지막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걸린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거는 배우락의 두분 교수님이 너무나 각자 특성에 맞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 점심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강의를 보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예정했던 스케줄대로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독학으로 어떤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이었고, 여러 인강 샘플을 보다가 허파뉴 교수님의 자신감 넘치는 강의를 보고 할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강을 통해 허파뉴 교수님의 위험물 류별 정리를 마치 노래 부르듯이 따라 부르다 보니 저절로 암기가 되었고, 이건 정말 강추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의 일반화학 계산 문제들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못했는데, 인강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원리를 잘 이해해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은 유별들 특징에 관한 정리에 집중했고, 당일은 컨디션 조절과 배우락의 요약분을 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연관지어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기출 문제 위주로 자주 틀렸던 문제들만 정리해서 그와 관련된 인강을 집중적으로 받고, 하루에 3, 4시간 정도 인강 본후 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필기는 이쪽 분야 기초 지식이 없으시다면 2개월, 기초 지식이 있다면 1개월 정도면 충분할 듯 합니다. 이 자격증이 화학이나 물류, 안전관리 쪽 회사에 지원하실 때 자격증 없으신 분들보다 기회의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지 어떤 회사의 합격을 보장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두 교수님이 워낙 위트 있게 강의해 주셔서 슬럼프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기 시험 때 공부를 탄탄하게 한다면 실기 시험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바뀌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시험 시간 부족을 대비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